안녕하십니까. 무감정기인 송준근입니다. 네, 정말 보기에도 이 냉기가 싹 흐르는데 정말 어떠한 감정도 갖고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폭소클럽 50 관객분들에게 또 준비한 연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요즘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지고 있는데 그렇죠. 한국, 일본, 미국의 공포영화 속 명장면들을 무감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공포물을 갖다 무감정으로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예, 한국. 전설의 고향에서 원한을 품은 귀신의 연기입니다. 벌써 냉기가 싹 흐르고 있고요. 창백한 얼굴을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예. 아무런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 송중구 씨. 다음은 네. 일본. 예, 영화 링에서 TV 화면을 뚫고 나오는 귀신의 연기입니다. 오, 무섭죠. 예, 예, 예. 글쎄요, 서로 다 비슷한데 좋습니다. 그럼 미국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확실히 틀립니다. 확실히 틀린가요? 예, 좋습니다. 미국 텍사스 전기톱 연쇄살인 사건에서 나오는 살인마 토마스의 연기를 무감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 전기톱으로 사람을 해치는 그렇습니다. 토마스요. 좋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부르릉. 부르릉, 부르릉 탕탕, 우당 탕탕 탕탕탕, 엥. 대단합니다. 이제까지 아무런 감정이 없는 송중근 씨입니다. 정말 저 친구와 같이 하면 제가 등에 땀이 다 나는군요. 자, 저쪽에서 모실 분은요, 저희 폭소클럽 기네스클럽의 자존심이죠.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눈을 감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에게 눈 감는 것은 일제 용납할 수 없다. 13주째 챔피언 눈기인 이광서! 잘 맞습니다. 눈기인 이광섭입니다. 네, 정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눈을 감아본 적이 없나요? 보시다시피 단 한 번도 눈을 감아본 적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광섭 씨의 눈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아주 열을 세보도록 할게요. 10, 9, 8, 7, 6, 5, 4, 3, 2, 1. 대단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신 이 동작은 무슨 동작이죠?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게 다 기를 모으기 위한 동작입니다. 그렇군요. 짜시! 빠시! 짜이! 눈기는 군대 있을 때 유격 조교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박수 일발 장전! 대단하군요, 대단하군요. 네, 좋습니다. 예. 자, 우리 눈긴 이광섭 씨가 또 기인인데, 또 유학파예요. 아, 그렇습니다. 제가 또 이 스페인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다들 아시죠? 에스파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스페인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한번 스페인 문화 한번 몇 가지. 좋습니다. 그 중에 이 탱고 플라멩고라는 댄스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뭐 탱고는 이런 장미꽃 하나가 있는 것이 또. 예. 뭐 하신 거 아니죠? 아, 뭐 한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장미꽃이 필수죠. 자, 장미꽃으로. 자. 음악 주세요! 잠깐! 지금 혹시 눈을 감고 있었나요? 절대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요. 또 우리 스페인에 대한 또 문화를 하나 또 보여주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좋습니다. 네. 이 스페인하면 또 그렇죠. 투가 유명합니다. 투. 투 유명하죠. 투 다 아시죠? 그럼요. 제가 또 이 투사로 또 활약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오늘 투 한번 가볍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 투 하면 기본적으로 이 빨간 망토. 예. 이 빨간 망토가 중요한데 말이죠. 자, 이 망토를 이용해서 제가. 잠깐만요. 예. 아니, 이 빨간 망토로 눈을 가리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비닐 망토로 한번 대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눈을 감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 비닐 망토 여러분들 다 눈이 보이기 때문에 거짓없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를 흥분시킵니다. 자, 소를 흥분시키다가 소가 달려든다 피해주시고요. 그렇죠. 자, 소가 흥분돼서 또 들어간다. 그렇죠. 또 피해주시고요. 그러다가 소가 지쳤다 싶으면은 바로 칼로 공격 글라시아스. 대단합니다. 눈겐 이광섭 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절봉.
감사드립니다. 저희 친절봉사대는 시민 여러분들의 긴급 상황 시 언제나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 24시간 대기 중입니다. 언제든지 전화해 주십시오. 예예. 예, 친절봉사대인데요. 예? 아니, 동해 바다에 일본 배가 넘어와가지고 오징어를 잡아갔다고요? 오징어가 뭘 잘못했는데요? 예, 친절봉사대입니다. 예. 아, 지금 동해 바다에 일본 배가 넘어와서 오징어랑 새우까지 잡아갔다고요? 새우까지? 아니, 새우 걔 또 뭘 잘못했는데요? 아니, 둘이 싸웠어요? 아, 새우 걔는 싸움도 못하는 게 깡만 좋더라. 예. 예, 친절봉사. 예, 예, 예. 예. 아, 동해 바다에 일본 어선이 넘어와서 새우, 멍게, 갈치 이런 거 싹 다 잡아가려고 한다고요? 아, 그렇다고 해서 감정을 가지고 야 인마 저쪽으로 가! 너네들은 왜 가! 일본으로 가 인마! 이런 식으로 한국말은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아, 왜?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알았죠? 예, 예, 예. 저희 친절봉사대는 사람 말 잘 못 알아들어요. 예, 예. 예, 친절봉사대인데요. 예? 아, 집에서 애지중지 키우던 강아지가 뭘 잘못 먹었는지 오늘 내일 한다고요? 모레는요? 예. 예, 친절봉사대입니다. 예. 아, 집에서 애지중지 키우던 강아지가 뭘 잘못 먹었는지 오늘 내일 이런다고요? 이 사람이 지금 장난하나 지금? 강아지가 한국말 사람 말로 오늘 내일 이랬다고요? 어? 원래 이랬다고?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어. 저랑 그럼. 예, 친절봉사. 예, 예, 예! 예! 아니, 애지중지 키우던 강아지가, 아, 갑자기 죽었다고요. 아직 빨리 와달라고요. 아, 부조금도 내야 됩니까, 저? 아, 돈도 없는데. 아니, 원인을 좀 빨리 밝혀달라고요. 아, 그러면요. 저 보신탕에 부검을 의뢰하시고요. 저희가 빨리 가겠습니다. 예, 예, 예. 회식 있다, 오늘! 준비해! 회식 있어, 오늘! 저희 친절봉사의 개그는 그냥 개그니까 너무 깊게는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무서워요. 아, 김원희 씨. 그 어제 퇴근할 때 말이야. 예. 그 문단서 철자라고 그러는데 뭐 열고 온 거 있어 혹시? 어제 창고 이런데 문 열어놓고 갔죠 제가. 아니, 이 사람 범인이 여기 있었구만. 아, 그 열고 왔으면 다 털렸잖아 지금. 장비하고 이거 어쩔 거야 이거. 아, 근데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한번 사람 실수할 수도 있는 거니까 다음부터 안 그러는 게 중요하니까 뭐 그러지 마. 예.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지 뭐. 친절봉사인데요. 저기 김원효 씨죠? 예. 옆집 사람인데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희 집 가스가 터져서 불이 나고 있어요. 예. 김원효 씨 대치까지 불나요. 예? 홀라당 다 탔네. 어떡해요, 죄송해서. 아, 뭐 사람이 한번 실수할 수도 있죠. 괜찮아요.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지. 예, 예, 예. 아, 너무 어디서 자지? 지금까지 친절봉사대였습니다. 친절. 개그 유망주들 이보다 더 신선할 순 없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여러분, 요즘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국제 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